이 값을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자, 표현하는데 fx가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f 오메가는 뭐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야. 그 다음에 계속 곱해야 돼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 f의 뭐야? 오메가의 몇 제곱? 4 제곱이잖아? 얘는 오메가 4 제곱, 오메가 4 제곱분의 1. 나도 몰라. 한 개만 더 적을게. 오메가 몇 제곱이야? 2의 3승이니까 8제곱은 오메가 8제곱, 오메가 8제곱분이래. 얘를 계속해서 2000, 얘가 16이냐? 2016까지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언젠가는 얘는 반복이 돼서 뭔가 그럴듯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자, 한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는 0이고, 또 하나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야? 오메가 세 제곱이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만약 여기에다가 x 빼기를 곱하면 x 세 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세 제곱이 1이라고. 근데 얘는 뜬금없이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근데 x 더하기 x분의 1이 뭐냐면, 여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 뭐냐는 거야. 요 식에다가 양변을 뭐로? 오메가로 나누어도 돼요. 이게 낫나? 나누면, 오메가로 나누면 어떻게 돼?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 0이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이고, 난 몰라요. 그냥 통분할 거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긴 했대. 왜냐? 얘가 뭐야? 요식에서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이 식도 뭔데? 그냥 통분하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이야.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이 얼마지? 오메가잖아. 근데 오메가 플러스 1이 뭐였어?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또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4승분의 1은? 오메가 4승은 오메가야. 오메가 4승분의 1도 오메가분의 1이야. 해보니까 뭐야 이거? 또 마이너스 1이네. 아야, 뭐가 웃기다. 그럼 얘는 뭔데? 오메가 8승은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또 뭐가 같아? 오메가 F 오메가 제곱 같으니까 또 마이너스 1이고. 야야, 뭐라? 계속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이 값은 결과가 뭐야? 마이너스 1이 몇 개냐가 중요하다고요. 마이너스 1이 몇 개야? 짝수개야, 홀수개야? 여기 오면은 1이니까 뭐야? 1의 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2016제곱이니까 요 1을 뭐로 고치면 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해서 어디? 2의 2016제곱이니까 요 개수가 총몇 갠데, 개수가? 짝수개야, 홀수개야? 0부터 2016까지니까 2017개잖아, 홀수개잖아. 그래,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1이 홀수개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이게 낯선 이러한 함수나 식에 대한 약속은 뭐야? 내가 늘 강조하잖아. 어떻게? 그냥 대입해라고. 대입하면 규칙이 있을 거다. 규칙이 없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안낼 거니까. 규칙이 있는데 각각을 해보니까 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일단 이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다라고 하는 순간 거의 뭐로? 본능적으로 얘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를 오메가로 나눌까 하는 고민을 해다가요, 그냥 통분하는 게더 낫는 형태야, 지금. 맞나? 통분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메가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은 얘가 무슨 식이니까. 뭐라 그래, 이거를. 상반 방정식이니까 오메가로 x로 나눌 수 있잖아. 근데 그보다는 그냥 대입해서
오메가 3제곱 1이라는 사실과 요 식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는 게 맞았다. 자, 됐나?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래,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내가 다 풀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푸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 이거는.